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혹시 의자 좀 있나요? 저 여기 피트레코 좀 한번 봐야겠다. 그래? 배관이 안 보이네? 뭐야 여기? 어? 여기 꼭대기 층인가요? 아, 그래요? 아. 아 그래서 좀 아. 이상하다. 왜 여기를 보지? 아, 꼭대기 층. 아, 9층이라고 해서, 9층이 꼭대기층이 거의 없어서, 어, 왜 배관이 왜 없지? 아, 꼭대기층이구나. 아, 담아놨을 때 안 새는데 내리면 샌다? 뭔가 구멍이다. 담아놨을 땐 안 쓴 거죠? 호스 자르는 것도 있네? 따뜻해 놓는 거? 호스 상태는 양호해 보이는데 왜 중간에 연결한 데 말이지? 여기 약간 저거 잠깐 보자. 좀 더 꺾어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 지금 밑으로면 샤워기로 나오나요? 밑으로 나오나요? 예. 자. 아, 이쪽은 왼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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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둬냈다가 한꺼번에 내릴게. 예. 그래야 물 양이 많아야. 예. 물 뗏긴 거는 얘는 물 자국이 없어요. 예. 이거 혹시 중간 한번 가르셨어요? 아니죠? 아, 이거 한 8년 여기 아. 들어오면서 한 10년 전에 가졌어요. 기존에 이제 이거를 못 건드니까 연결한 거거든요. 예. 예, 이건 왜냐면 바닥 콘크리트 매립을 시켜놨네. 그러면서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있어도 공사가 어려운 거예요? 작업이? 만약에 여기 문제라면 깨야죠, 이제. 바닥 깨서 공사해야 되는 거고. 지금 물때가 있는 거 봤을 때는 여기서 물이 안 보이면 여기서 문제라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거 콘크리트 이거 싸놓은데 이제 한번 볼게요. 예. 물때 자국은 여기가 있어요. 뭐 열어보면 아니까 여기 가서 네, 감사합니다. 아, 적당했어요. 네, 커피 잘 마셨습니다. 아, 그래? 예, 예. 말이 여기에 와서 끼기로 했었거든요. 그건 아예 깨야 된다고 해서. 여기를요? 네, 다 깨가지고, 네. 다 들여쳐내고, 새로 예. 해야 된다고 해서. 아, 다른 데 방수업체에서요? 아, 이거 동네 업체에서.
신고를 받은 거예요? 거의 거진데 사실은 이렇게 수리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살 정도면 사실은 욕조도 노후가 되는 시기라. 근데 그렇게도 다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수원 분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봤죠. 와, 바로 세잖아요, 고객님. 예, 예, 원인 찾았어요. 예. 예, 예. 예. 다행이다. 그... 바로 그냥. 그가 찢어졌네. 예. 예. 조금 깨가지고, 네. 조금 깨서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한번 해볼게. 예, 예. 예. 네. 네, 이제 저제 이거를 작업할 걸 알고 있거든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전화번호 지금 나오면 연락을 드릴게요. 예. 네. 아니, 뭐, 그렇게 시끄럽진 않을 거예요. 예.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굳이 이렇게 연락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이게 바닥을 깨는 게 아니라서, 저기 살짝. 문제는. 잠깐만요. 그거 저기 뭐, 청소기를 싹 빼버릴까요? 네, 여기요? 예. 아니, 아니요. 이따가요. 예, 일단, 예, 이따, 잠시만요. 일단은. 이거를 잘라내면 공구가 잠깐 손이 좀 들어가려나? 잘라내면 이게 민자가 아니라서 여기로 잘라내거든요? 예, 여기로 잘라내는데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러세요? 예, 왜냐면 예. 문제는 해결해야 될 거고 예, 예, 예. 잘라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건 욕조를 깨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방법은 해결을 해야 되니까. 혹시 이걸 이거랑 같이 하셨어요? 예. 아, 자, 이거 살짝 한번 떠볼게요. 어차피 이거 다 실링 같이 하신다고 했잖아. 왜 그러냐. 이게 타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욕조를 못 뜯어요. 네, 근데 아마 안에 들어갔을 때 같이 한 거라면 안에 뜯었을 거예요. 나중에 따로 한 거라면 겉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고객님 안 자르고 욕조를 한번 살짝 들어볼게요. 예, 들어서 요게 움직이면 간혹 빠진 경우도 있어요. 쟤도 웬만하면 오류 안 오리려고. 왜냐면 보기가 흉하고 나중에라도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실링을 다 제거를 하고 어차피 실링을 해야 되니까 실링 제거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아래에 한번 갑자기 내려갔다 올라올게요. 그렇죠. 욕조 자체는 무겁지 않아요? 무거운 것도 있고 가벼운 것도 있고. 돌가루가 좀 붙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좀 비싼 건가 보네. 아니, 그 비싼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뭐
그냥 업무들이나 하면서 밖에만 사는 건데 그렇게 비싸게 하겠어요. 그걸 드러내는 건가 보다. 네?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다. 아, 아니, 아니. 아, 다 못 듣죠. 뜯으면은 요거 빠질 정도만 듣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타일 안에 이 욕조가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이 타일 밑으로.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나마 이거는 움직일 수 있을 상대일 것 같아가지고. 아니 아니. 나 제가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살짝 제껴야 돼.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살짝 건드려. 왜냐면 잘못되면 타일이 깨져요. 틈만 하나 만들어. 네, 됐습니다. 될 것 같아요? 예, 될 것 같아요. 이제 얘가 빠져야 되는데. 근데 유튜브는 실적을 오다 들어오는 것보다도요, 전화 상담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역이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유튜브는. 원래 상담해주다가 시간하고 전화 받다가 바빠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유튜브 전화 오면 전국적으로 다 갔는데, 지금은 안 가요. 예. 오히려 욕조 드는 게 더 빠르겠는데? 욕조가 근데 안 빠지죠. 얘 쓰다. 아, 얘만 빠져 죽겠는데? 안에다 100% 떡칠해 놔가지고. 자, 그러면. 됐습니다. 이거만 움직여도 반은 일한 거예요. 달래가면서 빼야지.
그래서 틈새를 다 이제 100cm 매지 갖다 채우는 바람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폐기물 다 안에다 넣거든요. 실측에 뜯어보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예. 예, 원래 다 이래요. 실측 짓는데 다 어디 가나. 다 깠습니다. 아, 참. 아, 저, 한참 쉬었다. 예. 아이고. 네네네네. 네네. 네네네. 네네네네. 네. 이에요. 아, 근데 이제 설거지를. 네네. 한 대여섯 개 모아지고 틀어놓은 상태에서 막 하고 있었어요. 예, 예, 그, 저기, 뭐야. 그, 고객님 배가 거기가 40mm 작은 배관이에요. 다른 집보다 10mm가 작아요. 배관이. 거기가.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가서, 이따가 오후에 확인해드릴, 이후에, 3시 이후에, 네. 네네네. 이게 터졌구나. 안쪽이 터졌네, 안쪽이. 와, 여기까지는 깨야 된다는 얘기네. 와, 잠깐만.
하면은 네네 예. 여기 깨면 여기 살아있는 데까지 연결하면 돼. 네. 예.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아. 네. 한번 내려왔다 가겠네. 또 부러지는 거야. 응. 그냥 부러지네. 이거 봐, 사와가지고. 응. 네. 여기까지만 깨서 깨야겠네. 잠깐만요. 이렇게 쓰고. 여기 이렇게만 깨주면 되거든요. 해가지고 탑판도 발라서 저쪽 깬 다음에 이렇게 살려야 돼. 그렇게 해서 네, 딱 그렇게 해드릴게요.
형님 수건이나 혹시 뭐 그런 거 없을까요? 좀 닦고 하나만 주시면 될 것 같아. 일단 좀 닦고. 예예 예, 걸레로 차라리 걸레로 주시던지 좀 이제 닦고. 예. 잘 들어가나 모르겠다. 들어가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욕조 조립하기 전에 다 하는 과정이라 이 상태에서 하니까 뭐든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랩만 이것만 교체를 해달라고 하면은 다들 얘기하는 게, 그래서 욕조를 갈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왜 힘드니까 못 가르니까 그냥. 예. 저는 그냥 가로 버릇 해가지고 저는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거 안 해본 사람들은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욕조 뜯어야 된다고 그래. 아니 장비도 없던데. 예. 왜 얘가 훨씬 낫잖아요. 예. 지금 이 상태니까. 보기보다 사회가 되게 냉정하거든요. 이 많은 일들 하는 사람들이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항상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사는 사람인데. 예전이 또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전이 또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거요? 아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보기보다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수많은 업체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아까랑 비교해보세요. 처음에 있던 것보다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이제. 그죠? 아, 그러네. 꺾이지 않고. 그죠? 예, 딱 봐도 안정적이잖아요. 예, 처음에 그, 여기 꼬여가지고, 네. 요렇게 막 트위트 돼가지고, 이렇게 꼬이는. 그렇지. 응. 최대한 부하를 덜 받아야 되거든. 자리 안 틀린.
패킹에서도 이제 안 사고요. 내려볼게요. 이제. 네, 안 세워 잘 빠지죠? 예. 네. 네, 물 이쪽 잘 나가고, 네, 새는 데 없고. 네. 한 번 더, 이거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아이고, 뭐, 아, 이거 한 번을 더 해야 되는데, 두 번 일하네. 오. 그냥 뭐, 이거 보세요, 그냥. 예. 네. 네네네. 저는 이제 일할 준비를 좀 정리를 하고 좀 치워야겠다. 물 받아놓을 때 공구 정리도 좀 하고. 정리 좀 해. 충전이 안 돼. 응. 네? 아, 네. 세는 게 없고, 네, 중요한 건 여기서 일단 세. 응. 하나도 안 세요. 안 되네.